아, 이제 됐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2분장으로 계속 기다린 거예요, 여기서? 2시간을 있었어요! 오늘 약간 제가 봤을 때 진행 롤인 것 같은데 분장을 굳이 오늘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런 분장을 하고 나왔는지 금방 알게 되십니다. 오늘 랜덤 플레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랜덤 플레이. 우리 황치열 씨가 플레이어를 너무 좋아한다. 네. 그래서 꼭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고 좋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혹시 뭐 이런 예능 프로그램 한번 하면 재밌겠다 이런 거. 아바타 같은 거 그런 거는 재밌죠. 저는 그게 하는 사람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가 상황을 만들어서 그게 그 상황을 삼자 입장에서 다 관찰하면서 웃기는 거기 때문에 앵글이 되게 웃긴 거죠. 가만히 있다가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래 약간 이런 앵글들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재밌었어? 아바타 소개팅! 되게 웃겼어. 재밌었던 거야 아니면 여성분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저 재밌게 봤어요. 되게. 네가 재밌게 봤던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입꼬라지가 아 그래서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오늘 그 원을 풀어드리려고 아바타 플레이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팀원들을 좀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이 팀원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승진, 젊은이들의 거리, 이 연트럴 파크에서 이 아바타 플레이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팀 나눴잖아요. 유부 팀하고 대피한 세 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대표자 한 사람을 선택을 각각 합니다. 그 대표자가 바깥으로 나가서 아바타가 되는데 상대 팀이 지령을 내려서 상대방의 지령을 받은 걸 그대로 다 행해야 됩니다. 아, 난 그거 못하겠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바깥에 나간 아바타가 웃는다. 그 아바타가 웃는다. 그랬을 시에는 안에 있는 나머지 팀원 전원이 물벼락을 맞습니다. 여기서 물벼락이 있어요. 성공한 편에서는 만 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뺏어오는 건가? 만약에 지금 17번이잖아요. 네. 상대방 팀을 27번 웃겼다. 그럼 10만 원이 플러스 됩니다. 아, 출연료에 더 얹어서 가져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아바타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대표연세는 하고 싶어 했던 치열이 네. 나가지 않아요. 밀어주는 거예요? 네. 신고 싶죠. 그래요? 한번 해봐야 되고. 여기서 우리 또 황치열 씨가 나왔으니까 황대 황 대결로 한번 우리 재성 씨가 한번 이번생이 이번생이 하지 말라고 진짜로 연극 배우만 이제 연기하러 간다고 그래. 형이 몇 주 더 한 거를 보여주라고. 알았어. 정확한 룰로 보면 좀 안 웃으면 되는 거죠 제가. 그렇죠. 근데 미션은 다 해야 돼요? 미션은 다 하는데 안 웃으면 우리 팀이 또 뭔가 수입이 생기는 거고. 언더백 주세요. 자 이제 착용들을 다 하셨죠? 네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일단 네. 이게 작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해봐야 되니까 이게 뭐 치열 씨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치열 형님 한 번만 웃어보실 수 있으세요? 네. 치열 좀 볼까요? 네. 잘 나오네요. 중으로 간다. 물줄기가 아주 세졌네요. 물줄기가 되게 세다. 찬물 나오는데? 완전 차가운데? 아니, 야 그러면 무슨 뭐 수중이라도 넣으냐? 아 당연히 찬물이지 이 사람들아. 뜨신 물이다. 원래 따뜻한 물 넣어놨었는데. 아 우비 입으니까 더 못생겼어. 본인이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황철 씨. 네. 출발해 주시죠. 네. 출발! 화이팅! 화이팅! 가야! 가야! 오케이! 야! 화이팅! 견뎌! 견뎌래. 다음 주부터 제 발로 나가게 해주겠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 나왔다. 야, 아주 깨끗하다 진짜. 1번 화면이 연트럴 파크 그죠? 네. 아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네요. 치열아 들려? 네, 잘 들려요. 오, 기술력 플레이.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손 한번. 바로 되네. 보이나요?
역시 확 튄다. 좀 더 크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오케이. 치열아 도로로 뛰어들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 하려고 그랬어. 자 이제 대피한새 우리 대표로 나간 우리 황철 씨 아바타 플레이 시작! 시작! 네. 합니다! 시작! 컴온! 일단 그 앞에 보이시면 나무 기대고 계세요, 살짝. 예. 뒤에 여자분 세 분 옵니다. 다가가서 혹시 우주인을 믿냐고 물어봐요. 죄송한데 혹시 죄송한데 혹시 우주인을 믿으세요? 우주인을 믿으세요? 아니 황치열 씨 아니야? 와 잠깐만요. 우주인 혹시 믿으세요? 아니요. 뭐 찍는 거예요? 사진 한 번만 같이 찍어주면 안 돼요? 저는 황치열이 아니고 외계인입니다. 띠리띠리띠리. 저는 저는 황철이 아니라 우주인입니다. 그래. 대박이다. 저 진짜 팬이에요. 야, 같이 사진 찍으면 안 돼요? 근데 한 번에 못 알아봤어. 저 진짜 팬. 너희 지구인들 정말 못생겼구나. 띠리띠리띠리. 아 진짜 아니. 너희 지구인들 정말 못생겼구나. 감사합니다. 대박 아니야. 너희 셋 중에 한 명은 분명 외계인이 있을 거야. 너희 셋 중에 한 명은 외계인이 있을 거야. 그래요? 뭔가 보다. 관심이 없어. 그래요? 관심이 없어. 그래요 이러고 맞네요. 오, 굿. 그래요? 마지막 여자분 네가 찍어준다고 핸드폰 받아. 받아서 네가 셀카 찍는 척하면서 갖고 뛰어. 일단 뛰어. 뛰다가 다시 오더라도. 참는 거 계속 참고 있어. 너 이거 뭐지? 아니죠? 카메라 몇 대 있긴 했어. 계속 가. 계속 가. 진짜 계속 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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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아봐라 삐리삐리. 나 잡아봐라 삐리삐리. 어. 삐리삐리삐리. 나 잡아봐라. 가져가봐라. 저 표정 봐. 진짜 욕 나올 때까지 주지 마. 뭐야. 빠르다. 가져가봐라. 아 웃겨라. 어머니한테 드려. 파란색 어머니한테 드려 핸드폰. 빨리. 파란색 어머니한테 핸드폰. 파란색 뒤에 파란색 어머니한테 드려. 드려. 어. 도망가라고 그래. 국가 기밀이라고. 국가 기밀이라고. 국가 기밀이야. 빨리 도망가라 한다고 그래. 국가 기밀입니다. 국가 기밀이에요. 빨리 들고 도망가라고 그래. 이제 돌려주세요. 들으시죠. 다 개근 거 아시죠? 다 웃기려고 한 거 아시죠? 재밌으세요? 야, 재밌었죠? 끼지 마 이번에. 제가 요즘 좋아하는 트와이스 노래 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트와이스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업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철업. 철업 베이베 철업 베이베 좀 더 힘을 내. 아니 안 불러 어떻게 알아? 다 알아. 형 춤 잘 추잖아요. 쉽게 마음을 줘서란데. 아바타 같은 그런 거는 재밌죠. 잠깐만 이제 참았잖아. 아니야 저 웃은 거야. 오, 네, 사진 찍어온다. 얼음! 얼음 했는데 이제 당신은 못 움직인다. 얼음! 여자친구도 얼음! 그러면서 두 분은 이제 못 움직입니다. 이제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남자 손에 들고 있는 거 음식 먹으세요. 이제 못 움직입니다. 움직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말 잘 듣는다는데 저. 진짜 먹어? 안 돼, 케이크야. 꺼내면서 노래 불러주라. 꺼내면서 노래 불러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잘했다. 어 진짜 생일인가? 생일 축하합니다. 아무도 생일 아니에요. 아 생일 아니에요? 생일 아니에요? 다시 직원 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쁜 사랑 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이 셀기꾼들아 이러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 사기꾼들아. 사기꾼들. 셀기꾼. 이 사기꾼들아. 한상만. 아니요. 누구 왔어? 죄송한데 손 치워서 다시 찍자 그래. 죄송한데 손 치우고 다시 찍을게요. 손 치우고요? 네. 치우고요? 네. 예, 아무리 가려도 예뻐 보이지 않다고.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려도 예뻐 보이지 않아요. 넘어온 거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섭섭해, 섭섭해. 섭섭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나 못하겠어. 자꾸 이런 생각만 들어가지고. 저 미안해서 못하겠어. 다 해놓고. 두 분 아름다우세요. 저는 지령을 받아서 이러는 것뿐입니다. 두 분 아름다우신데 전 직업상 이러는 것뿐입니다. 아, 지령이요. 지령. 아, 지령? 그런 것뿐입니다. 직업이야. 그런 직업이 어디 있어. 직업이 뭔데, 지령이 떨어졌거든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희 갈 데 없어요. 갈 데 없어요. 아, 아니면 이리 와주실래요? 그러면서 형 저기 점집에 앉아주세요. 점 봐드린다고. 아, 그러면 은 네. 가실 데 없으시니까 네. 일로 오세요. 네. 네, 저기 앞에. 여기요? 네, 저 점 봐드릴게요. 앉으세요. 여기. 네, 앉으세요. 어떤 거 봐드릴까 물어봐요. 어떤 거 봐드릴까요? 사주 어떤 거 봐드릴까요? 연애. 연애운? 네. 생년월일 대라 그러세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2000년 5월 3일. 와, 2000년 5월 3일. 2000년생이야? 9년 기다려야 된다 그러세요. 아니, 너무 절망적인 거 아니야? 9년 동안 연애 못해. 9년 기다리셔야 돼요. 표정과 최악이다. 표정 최악이다 진짜. 갑자기 뭐에 홀린 것처럼 행동한 다음에 엄마? 엄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다음 점께 봐드립니다. 홍보해 주세요. 아 예. 네. 나 위저스 가고 또 악순 사람이야. 근데 왜 여기 있어? 뭐 치열아 방금? 할머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그러고.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어머니 마스크 쓰신 김에. 네, 혹시 마스크 끼신 김에 서태지 아이들의 컴백홈 한 번만 추워달라고. 그 서태지와 아이들 아세요 혹시? 아니지. 그 컴백홈 아시죠? 먼저 그거 한 번만 따라하라 어머니한테요. 마스크 끼고 있어. 나 내 삼 메카트폰 체크. 나 내 삼 메카트폰 체크. 에스. 컴백홈 컴백홈. 어머니 이거 같이 한 번만 해주세요. 허리 운동도 되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복동이가 들어오셨네. 치열이 형 복동이다. 어른들한테도 인기 많아.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팬인가봐 팬인가봐. 앉아도 돼요? 사주 보러 왔어요. 아, 뭐가 궁금하냐고. 사주 보러 가셨어요? 네. 뭐가 궁금하세요? 뭐가 궁금해서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취업운. 취업운. 아직 취업을 안 하셨군요. 네, 저 올해 졸업해요. 대학교. 예. 예. 전공이 뭐냐고 물어봐. 전공. 전공이 뭐야? 항공 서비스과. 항공 서비스과. 아. 항공 서비스과면. 팔찌로에서 새 쫓는 거냐고 내가 알기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 이렇게 날기 전에 막 이렇게 새 쫓는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너 홀린 것처럼 한 다음에 갑자기 찍찍찍찍 홀린 거 좋아해. 홀린 거 좋아해. 홀린 거 왜 이렇게 좋아해. 홀린 매니아. 비행기 소리 시끄러워. 비행기 소리 시끄러워. 시끄러워. 계속 자고 싶은데 기내식 먹으래. 계속 자고 싶은데 기내식 먹으래. 왜 델리 만주 안 팔아. 왜 델리 만주 안 팔아? 깨세요. 깨서 자면서 깨어난 것처럼. 잘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해. 자,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뭐였죠, 아까? 취업운. 취업운. 아, 취업운. 전공이 뭐예요? 똑같은 말 하세요. 전공이 뭐예요? 똑같은 얘기 또 하세요. 전공이 뭐야? 전공이 뭐예요? 한국 수업 있을 거예요. 혹시 활주로에 새 쫓는 건가요? 네버엔딩. 항공 거기서 새 쫓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홀리세요. 홀려. 깨어나세요. 질문이 뭐였죠? 아까 질문이 뭐였죠? 연애운이요. 연애운? 공항에서 새 쫓는 사람 만난다 그래. 형 홀려요. 당신의 연애운. 공항에서 새 쫓는 사람을 만납니다. 새 쫓는 사람. 모든 일도 잘 될 거고. 아 진짜 모든 일 다 잘 될 거고. 훌륭한 남자도 만날 겁니다. 훌륭한 남자 만날 거예요. 기운 넘치게 파이팅 하면은 남자친구 생길 거예요. 그리고 플레이어 멤버들도 좋은데 취직할 수 있도록 다 응원해 준다 그러세요. 예. 플레이어 지금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 방송 거기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네. 네. 저희 지금 제가 이제 새 멤버로 들어왔거든요. 아, 네. 지금 멤버분들이 다 응원한다고. 새 멤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다라고 또 잭잭. 새 멤버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오 쩍쩍쩍. 지현아 잘한다. 마무리하고 자 파이팅! 박지현 씨 고생하셨어요. 이제 들어오세요. 베스트로. 너무 잘한다. 시키면 와 자연스러워 하시니까 자연스러워. 억지 느낌이 안 나죠.